이게 안 됐네요. 아하, 아하. 그게 지젤, 안 눌러가 지젤까지 됐어요.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영처사제 31차 월크샵 2009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가끔 해프는 맞습니다. 이거 눌러놓고 눌렀는 줄 알았는데 안 눌러가지고 지젤로 깨지거든요. 몇 번 당해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내니까요.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네, 깨었는데 개업하실 분이 세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의사들은 일단 장소를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.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. 왜냐하면 단골 고객도 있고 저 지역 그 관할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 정해놓은 자리가 결국은 거의 옮겨도 뭐 비슷비슷한 데 가게 되죠. 완전히 뭐 구를 바꿔 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. 완전히 안 돼가, 그 기업이 안 돼가 완전히 정리하고 나가면 그게야 다시는 이 동네에 보지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럭저럭 잘 되면 가기가 어렵죠. 근데 제가 이런 느낀 게 그 결국은 의사가 자리 운칠기삼이라고 뭐 노름에도 운칠기삼이라고 하고 그런데 기업도 내 생각에도 선생님 어떠지 뭐 운칠기삼 자리 칠 능력삼이 틀림없어요. 자리가 첫째 좋아야 되거든요.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의사의 능력이죠. 물론 자리가 나쁘도 능력이 뛰어나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 이야기인데 첫째는 그 장소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장소에 기업하시면 본인도 발전하게 됩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의사가 이제 돈을 기업에 성공하고 환자가 많으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동산 복도방 아저씨들이 굉장히 냄새를 잘 맡아요. 옵니다. 뭐가 원장님 요새 뭐 환자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뭐 건물이 하나 남는데 또는 나대지가 남는데 여기에 또 뭐 금매 뭐 상가가 남는데 원장님 하나 인사하시죠. 그렇게 그래. 아이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 원장님 뭐 좀 뭐 은행 유자 내가 이게 하나 지르시죠. 연결이 됩니다. 그런데 결국은요,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상가를 사도 자기 그 기업 주위에 사도록 돼 있습니다. 거의 완전히 기업은 여기인데 주 반대쪽에 산다 하면 건물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, 내가 이제 그 기업에서 그 이제 땅이나 건물이나 상가를 산데 지금 내가 샀을 때는 굉장히 동네가 좋았는데 갈수록 점점 상가가 없어지고 망하면 내 건물도 망하게 되는 거죠.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. 그 내가 산데 샀을 때는 후지고 뭐 그랬는데 참 이게 참 이런 참 변두리에 이런 동네 촌 같은 데 샀다고 했는데 상가가 점점 개발되고 동네가 뭐 삐까번쩍해져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그래 되어버렸거든요. 그러면 자기도 부자가 되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첫째 개업을 할 때는 그 동네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약간 모자리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이제 점점 발전할 이제 그 장소에 개업하면 결국 그저 땅을 사게 되고 이제 그 건물을 사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. 첫째고 두째는 또 제가 하나 나이 들어가 느꼈어요. 저는 내과니까 내과 쓰는데 뭐 소과나 내과는 사실 품돈 모으는 지금 말입니까. 그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거 왠지로 한 번에 막 잘 될 때는 막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과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모으는 직업이거든요. 그래 내과나 소과나 이런 참 보험과는 돈 벌이가 한계가 있죠. 그래서 기업을 우리 동기 중에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인데 이제 첫째 스타일은 이제 기업을 대구 시내 중심가에 아주 좋은데 서울부터 막 강남사거리라든지 뭐 이런 좋은 장소에 큰 빌딩에 이제 세대가
들어가는 친구가 있고, 그런 친구들은 교육회가 또 환자도 많고, 또 병원도 삐까번쩍한 누가 봐도 병원 어디 있냐 하면, 뭐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부모 내거리니까 부모 내거리에 무슨 상가에 있다 하면 지나가도 야 저 병원 있구나 하고 좋은데 기억했대 이런 친구가 있고, 또 하나 친구는 그거는 성형외과 안과 야 말고 제가 말하는 내과입니다. 또 어느 친구는 저 대구 약한 변두리 뭐 반야홀이라든지 뭐 월백 하면 이런 조금 대구의 변두리에 기억한 친구 있거든요. 야 기억해봐 어디에 기억했냐 하고 뭐 월배 반야홀 하면 야 그 후진대 기업인다 그런 생각하거든요. 가본 말고 병원에 있는데 후진 약간 변두리에 후진대 이런 데서 기업인다 그러면 기업한 사람도 조금 그렇고 남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나라 60이 딱 되니까 조금 반대가 됐어요. 왜냐하면요 중심가에 엄청 땅값 비싼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 건물을 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? 그렇죠? 그 건물 전체를 왜 사겠습니까? 15층짜리 열심히 해도 그 상가 하나 3만 성공. 대부분 우리 동기들이 교육 엄청 잘했다 하는데 아마도 아파트는 좋은데 살지만 아직도 병원에 그 자기 병원에 세주고 있는 거예요. 변두리에 또 기업의 친구들 가보면 다 자기 건물을 샀는 거예요, 짓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건물이니까 그 땅값 얼마 안 되고 그 건물값 얼마 안 되지 않네. 자기 버린 돈에서 조금만 더 은행 이자 땡겨가지고 하면 그 건물을 살 수가 있거든요. 또 뭐 사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. 내 친구도 보면 세를 드는데 건물을 지은 주인이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인수 받아다가 참 뭐 똥말과 다가있어. 그런데 그 뿌리 뭐 엄청 가지고 지금은 엄청 부자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동기들 보면 중심가에 좋은데 개변으로는 아파트 한 채하고 그냥 지금도 나무병원에 새들도 있고 뭐 후진대 개변들은 다 그래도 외곽이지만 다 빌딩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요새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게 좋으냐 모르겠어요. 그런 게 자기 생각이. 그 다음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65 아닙니까? 65입니다. 그래 보면 특사한 사람 말고는 60 넘으면 전부 다 환자가 줄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 병원 수입과 먹고 사는 수입만 되지 저축이 안 되거든요. 결국은 의사는 보니까 막 젊었을 때 열심히 벌여가지고 증권이나 주식 하지 말고 주식이 저기 똑같은 말이다. 뭐 펀드나 뭐 주식 이런 게 절대 뭐 그저 전기 적금 여가지고 돈 되면 경기도나 서울에 땅 사는 것이 가장 큰 투자지. 다른 거는 보지도 말라. 그래서 전에 대구에 누가 한번 강사가 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정말 그 뭡니까 그 보험을 뭐 실손보험하고 무슨 뭐 보험하고 진짜 많이 들은 사람 정말 너무 많다. 그 전부 다 나중에 꼰이지 않나요?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든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회사에 좋은 보고라고 했어. 그래서 절대로 돈 생기면 그냥 저축해가지고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그저다가 은행 문전에도 가지 마라. 은행 문전에 가면 그저 ELS나 무슨 펀드가 다 망해서 많잖아요. 문전에도 가지 마라. 은행에 근처 가면 뭐 아가씨들 와가지고 뭐 들어라 그러니까 다 사기에 가깝고 그냥 저축해가지고 대출받다가 땅 사고 건물 사는 게 가장 인생에서 먹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뭐 내 동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. 내 동기인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뭐 이 참
견대 나가 서울에서 수료를 받고 이제 외과였는데 개업을 어디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저 공직일을 한 2년 하다가 재미도 없고 그래가 저 송파구에 그 저 그쪽에 신천동 있잖아요. 신천동 그게 상가에 그 당시에는 상가가 별로였거든요. 88년도인가 그래서 상가에 임대 들어갔는데 그래도 상가 주인이 보면 부도가 되겠죠. 할 수 없이 그 상가를 인수받았대요. 받았는데 그게 인정되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 전세를 또 이제 올림픽 그 선수 쪽까지 그 당시 그것도 처음에는 별로였어요. 그게. 근데 그 아파트인데 그것도 주인이 또 위에 또 뭐 그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게 그 예전에 기업 잘 안 됐어요.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내가한테 대구에서 이제 경비대 나오고 수령 받고 그 공고위로 빠졌어요. 3년제를 내가 공고에서 경북 북부 지방에 도립병원에 근무했는데 도립병원 근무하니까 이 친구 아주 성실하고 하니까. 공고위 3년 마치고 나에게 그 당시는 군간 대신에 그것도 갔거든. 공고위로 또 갔어요. 막 주민들하고 뭐 환자들이 선생님 대구로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. 그래가 완전히 납치를 내가 거기서 이제 개헌했는데 환자가 물밀듯이 와가지고 그 도시 중소도시의 제일 중앙에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뭐 운전성실에다 돈을 버렸어요. 근데 문제가 문제랍니다. 그래서 기업은 자식 문제 다 걸려요. 얘가 중학교 이제 국민학교 6학년에 딱 되니까 부인이 이제 아이고 여기에 촌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다니까 서울로 가버렸거든요.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? 기러기 아빠 열심히 돈 벌어줘야 되는데요. 그 다음부터 부인은 대구 안 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? 병원 엄청 돈 버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기가 딱 그 건물 살 때 엄청 비싼 건물인데 지금은 아무도 끄떡없이 왜냐하면 도심이 왜 지방 도심 특히 중심이 전부 다 세태해지잖아요. 지금은 그냥 내놔도 그러면 지금 자기가 돈을 결산해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. 엄청 많이 벌었다 생각하는데 없어 그냥. 없어. 그 아파트 그 팔면 아무것도 그 정말 상가 팔면 대구에 아파트도 못 써. 서울에 전세도 못 써. 그런 뜻이군요. 그래서 아, 내 요즘 다섯째 인생을 약간 해고해 보니까 아, 개헌은 의사의 꽃이고 해야 되는데 아, 내과 소아과의 경우는 첫째 앞으로 발전할 지역에 개헌을 해야 돼. 두 번째는 아주 특수한가 아니면 너무 강남사거리 뭐 이런 아주 삐까뻔쩍하는 동네보다는 약간 부진돼 들어가는 것이 낫다. 삐까뻔쩍하는 사람들 동네 가면 내 눈높이가 고개 눈높이잖아요. 그렇죠. 열심히 벌이가 내 이 빌딩 15층 강남사거리에 사겠다 가능합니까? 불가능하잖아요. 피부과 같은 거 아니죠. 성형 같은 거. 예, 그것으로 제가 오늘 첫 번째 인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이야기는 아니